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동절기와 관련한 해양사고 대비 계획 관련해서 인천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계에서 구조 대응 업무를 맡고 있는 박희성 경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희성 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희성 경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11월부터 시작되는 동절기 해양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제 근처에 제가 캠핑도 다녀왔을 정도로 좀 따뜻했는데 오늘 새벽에 내린 비로 인해서인지 좀 체감 온도가 급격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그 영하의 기온도 예상될 만큼 겨울이 좀 바짝 다가왔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린 겨울철 해양에서는 다른 계절보다 인명피해율이 사고 건수에 비해서 아주 높고 해양경찰청에서는 그 동절기 해양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저 3월하고 7월에 인터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 인터뷰를 안개랑 태풍으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는데 동절기도 어떻게 뭐 같은 맥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그 시기별로 그 해양사고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안개랑 태풍, 동절기 이렇게 총 3개로 구분해서 철저히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경사님? 네, 안개는 시각적으로 안 보이니까 대비를 못하면 사고 위험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태풍은 자연현상으로 인간이 대항 불가능한 절대적인 재난이며 동절기에는 저희가 6대 사고가 많이 그 발생할 위험률, 6대 사고가 발생할 위험률이 훨씬 높고 그 인명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네네. 근데 이제 뭐 안개랑 태풍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동절기에 6대 사고가 많다는 것 그리고 인명 피해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6대 사고는 인명피해가 아주 큰 자초, 충돌, 전복, 침수, 화재, 침몰 사고를 말합니다. 아, 이게 6대 사고군요. 네, 6대 네, 사고입니다. 자초, 충돌, 전복, 침수, 화재, 침몰. 네네. 네, 네. 네, 겨울철 육지에서는 그 가뜩이나 추운데 바다에서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선박 내에서 그 추위를 피하고자 난방을 하다가 화재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외부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배 선체나 장비에 무리한 부담을 주기도 하여 운항자도 모르는 사이 충돌, 자초 사고가 많이 발생도 합니다. 그리고 선착장 내지 부두 관리도 영리하지 않기 때문에 침수, 침몰 사고도 빈번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충돌이나 전복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선박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해수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이면 1시간 이상 생존 확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체온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1시간 이내에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인명피해는 너무 더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그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참 자주 나오게 되는데 아, 인천에서 동절기에 발생한 사고 중에 대표적인 사고는 어떤 사고가 있을까요? 네, 그 대표적인 사고라면은 2017년도에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입니다. 네, 그 당시에 15명이 사망했으니 정말 엄청난 사고였죠. 네, 그 다음에 겨울이라 그 당시 낚시객이 없어서 몇 척 출항하지도 않았고요. 네, 추운 날씨에 조업하는 어선도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그 해상에 표류하고 있던 요구자들을 발견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네, 제가 당시 그 지금과 같은 사고 담당 부서에서 근무를 했고 네, 그래서 기억이 좀 오래 남는 사고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15명이 사망을 했다는 게 이게 참 너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동절기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대형 사고가 참 많았고 인명 피해도 많았습니다. 네. 수온이 낮아서 해상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늦어도 1시간 이내에 골든타임 내에는 구조를 해야 합니다만 예.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야간도 많았지만 기상이 불량할 때가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네, 기상이 불량하면 그 이동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정말 그 발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 사례에 비추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경사님, 이 사고 예방 방법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해상에서의 사고에 앞서 그 청취자 분들께서 겪을 수 있는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겨울철에는 해안가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그렇죠. 그 멋을 부리겠다고 그 스키니진 같이 쫙 붙는 옷을 입고 산책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그거 안 됩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오, 그래요. 이거 바닷바람에 체온을 금방 뺏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저체온증에 걸려서 탈진하여 그 119에 신고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또한 그 세차게 바람이 부는 겨울 바다에서는 그 파도로 인해서 해수가 갯바위 등에 묻고 찬바람으로 얼거든요. 해수가. 예. 네. 그러면 그 해수로 인해서 빙판이 생겨서 많이들 넘어지십니다. 그렇죠. 네. 갯바위 등 뒤에서 그 들것에 이런 그 골절 환자를 좀 싣고 오시는 그 구조 대원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갯바위에 넘어져 골절되면 우리 구조 대원도 정말 구조하기 힘드니 그렇죠, 바람이 그렇죠. 많이 불고 추운 날에는 가급적 해안가 외출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지금 자세하게 잘해 주시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쪽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뭐 한 말씀 해주세요, 경사님. 아, 예, 저는 그 인천에서 근무한 지 약 9년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해년마다 봐오는 인명사고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해루질 하다가 고립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또 해루질이네. 해루질이 네. 많이 나옵니다, 이거. 네. 네. 해루질, 그 올해에는 그 한화계 수정에서 근처에서 몇 건의 그 안타까운 인명표가 발생했는데요. 그 유튜브 및 그다음에 무의대교 개통으로 해루지 명소라고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예. 아무나 안전정보 없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고립되어 신고된 건수만 해도 올해 벌써 45건이거든요. 아. 예, 근데 이 숫자는 정말 최소치입니다. 또 신고 안 된 것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루질 하면서 위험에 처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고 해루질을 하면은 생존 확률을 대폭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루질을 할 때도 구명조끼는 필수이고 아, 정확한 그렇죠. 조난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헤러드 워프로 내 안전을 무장한다면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동절기와 관련한 해양사고 대비 계획에 관련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경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천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계 박희성 경사와 함께했습니다.